논리의 철학적 고찰론 응용인데요. 사실은 기존의 논리학하면 간단히 이제 우리가 책에서 말하는 형식 논리학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철학 전체가 뭐냐 하는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철학 전체 관점에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한테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여러분이 뭐랄까 하여튼 그냥 아는 만큼 흡수하시면 된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우선 순서 잠깐 보면 뭐 존재, 철학, 철학 원리, 철학 논리. 사실 이 많은 부분은 저 자신이 정리했다고 보면 되겠어요. 어떤 다른 철학책에서 인용된 개념은 사실 개념 다 인용, 어떻게 보면 저 뭐랄까, 이용은 했다고 볼수 있지만 저 나름대로 다 정리했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존재, 진화 원리, 철학 원리, 철학 논리, 이제 그런 쪽 같아서 논리 책의 배경, 그 다음에 이제 철학 논리 책의 이론, 그런 논리 응용에 의해 결론, 이런 식으로 설명할 겁니다. 이렇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존재 진화 원리에 사람이 과연 어떻게 이제 진화해 나가냐 하는 관점인데, 처음에 여러분이 이제 아마 들었을 거예요. 모든 것은 운동부터 시작한다. 세상은 다 변한다. 그 관점에 봤을 때, 운동으로부터 결과선 이제 존재가 탄생이 되고, 존재란 게 이제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인간 개체. 결국 모든 것은 인간부터 세상을 보기 때문에. 인간 존재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서 그 존재가 어떻게 진화되나 하는 관점을 옆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에 좀 운동에서 무빙 또는 체인지라는 말을 쓰는데, 무빙도 출발해갖고, 그 다음에 어떤 운동의 성격을 보면 사실 운동은 근본적으로 두 개의 서로 다른 성향의 운동이 마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운동하면 하나는 고정된 개념이 있는가, 하나는 더 빨리 진행하는 개념이 있어갖고, 운동 순간순간에는 서로 다른 이질적 성질이 마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철학적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지향적 지향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지향이라는 건 뭐냐면 뭔가 멈춰진다는 개념이고, 지향은 뭔가 앞질러 간다는 개념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상은 나타나지 않아요. 운동 개념은 있는데 우리 드러나는 그런 성질은 없어요. 그다음에 진료란 말이 나와요. 철학에 가면 진료란 건 뭐냐 지금 물질로 형성되기 바로 직전의 관점이에요. 뭔가 형성은 되는데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다음에 가서 여러분 이제 싱이라는 관점이나 싱이 전 소위 말하는 물질 구성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소리 입자는 그런 관점이 전 우리 부각되는 걸로 나타나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싱을 우리 결국 사람 존재로 시작하기 때문에 사람 관점에서는 그것도 좀 구성적 존재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물질로 돼 있다 그러면 나는 저 물질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걸 구성적 존재라는 관점으로 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좀 뭐냐면 전 아이란 개념이 탄생이 돼요. 나란 개념인데 우리가 소위 말해 요거는 좀 낙인 났는데 아직 의식이 싹 트기 전에 나 어떻게 보면 아기가 탄생할 때 무의식적인 나 그런 관점이 좀 강하다고 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가 존재하긴 하는데 사실 무적 나나 다름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존재 관점으로서의 무적 나. 그다음에 조금 지나면 뭐냐면 이제 I am이란 개념이 나요. I am이란 건 뭐냐면 내가 있다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바로 저는 잠자고 일어나면 나 의식이 싹틀때 I am, 나는 있다. 그런 콘셉트가 이제 여기 말하는 그런 고유적 존재라고 얘기를 했죠. 바로 내가 탄생하는 순간의 의식이 관점이 의식이 싹틀때 나의 관점, 그걸 고유적 나다고 보면 되겠어요. 존재. 그다음 조금 지나면 I am I라는 게 있어요. 나는 나이다 이죠. 그다음에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하죠. 막 고생한다면 나는 나이다. 그게 뭐냐면 반성적 존재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반성해 보니까 결과서는 나는 나더라. 변한 게 없더라 하는 콘셉트. 또 나는 나로 돌아왔다 그런 콘셉트인데 그때 좀 반성적 개념에서 존재가 좀 탄생이 된다는 얘기죠. 조금 지나면 뭐냐면 전 I am you and I의 개념이 탄생이 돼요. 뭐냐면 상대를 보면서 나를 비교하는 관점에서 좀 탄생이 돼요. 그 상대적 관점에 전 I am you and I. 네가 있어 내가 있고 내가 있어 네가 있다는 관점에. 그럼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바로 유성생식으로 들어가는 개념이 거기서 탄생되는 거예요. 유성생식. 유성생식이라는 게 뭐냐면 상대를 통해서 자기가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못 드러내요. 상대를 통해서만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바로 상대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예요. 내 자신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서 이제 여러분이 전 상대적 존재 개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애들도 보면 친하다, 자기네 친한 사람이 항상 이쪽은 상대적 관점이 강한 거예요. 그다음에서 I am other and I, 그래서 나는 타자이면서 동시에 나다. 그런 콘셉트예요. 그럼 사회적 존재 들어가게 돼요. 사회적 존재 들어가게 되면 그다음에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해요. 객관적 본다는 얘기는 내가 희생할 때 희생한다는 얘기예요. 나도 하나의 타자처럼 본다는 얘기예요.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또 나를 잃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좀 그다음에 I am other than I, 그래서 사회적 존재 관점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존재가 어느 정도 지나가게 되면은 좀 보통 사람이 전
사람 나름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면은 사회생활도 끝나고 저처럼 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은 그다음 뭐냐면 야 이거 뭐지 하고 좀 다시 좀 인생 전체를 좀 바라보는 관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때 되면 뭐냐면 I am spirit and now. 난 정신적인 나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적 나로 먼저 충족되면 그다음 야 이거 먹는 것만이 아닌데 먹는 건 동물도 먹고 사는데 인간의 차이는 뭐야? 생존적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자식 낳고 나니까 아 그다음부터 난리는 어느 정도 끝났는데 그럼 나는 또 뭐지 한다는 거예요. 그 지식을 쌓고 나니까 아 지식이 뭐지? 지식이 나한테 준 게 뭐지? 아 뭐가 있나 하고 이제 전체가 좀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건 결국 정신의 사물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내 생각의 사물이었다. 나의 행동의 몽땅 전체가. 그럼 뭘로 들어가냐면 철학적 존재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철학적 존재 들어가면 그건 뭘 바라보냐? 나는 어디 있냐? 아 지구상에 있고 지구는 우주에 있고. 그런 관점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와서 어떻게 돼? I am universe and I. 그래서 나는 우적 존재 관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존재 진화 원리. 이건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 진화 원리다. 그런 식으로 인간은 진화하게 돼 있다. 원리라는 건 뭐냐면 논리를 생성하는 근원적인 논리라고 보면 돼요. 그 논리에 포착되지 않는 더 근원적인 걸 우리가 보통 원리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전 존재 진화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식으로 진화하게 된다. 이런 어떤 커다란 틀이 있어야만이 그다음부터 생각의 근본이 만들어져요. 생각할 수 있는 절차적 절차가 만들어지는데 그다음에 철학 2번 가서 철학이란 말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어요. 철학이란 뭐냐 그것은 의식을 통해 존재를 잘 들여다보면 이제 개인이라 사람이란 관점을 보면 돼요. 그 안에 몸이 있고 그 다음에 무의식이 있고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 있고 사유. 지금 여기 이제 여섯 가지가 있는데 이 여섯 가지를 다 거머쥔 게 바로 존재라는 걸 대변하더라 하는 얘기예요. 이 여섯 가지 합해갖고. 근데 각자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이게 다르다는 것을. 근데 그것을 존재를 의식을 통해서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의식이란 말이 여기서 뭐 의식이란 말이 두 개가 나타나요. 처음에 좀 철학이랑 의식을 통해서 하는데 존재 속에 또 의식이 또 있더라는 얘기예요. 대개 이런 거는 뭐냐면 재기적 구조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기적 구조를 이해하는 게 보통 어려워요. 나는 누군가 하니까 나 속에 나가 있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의식을 통해서 존재 전체를 통해서 드러내는 과정에 관한 학문이다. 그래서 저는 이걸 철학이라고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까 존재 진화 원리에서 존재가 자꾸 진화하더라는 거예요. 존재 자꾸 위로 진화하니까 그에 따라서 나에 대한 의식이 드러나는 모습이 자꾸 달라지더라 하는 얘기예요. 의식을 통해서 나에 드러나는 모습이 달라지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자꾸 넓은 쪽으로 더 깊은 쪽으로 들어가더라 하는 걸 드러내고 있어요. 바꿔 말이 여기서도. 그러면 철학에서 지금 그런 원리가 나오는데 그 과정이 나를 드러내는데 철학 원리란 존재 진화 원리의 철학적 존재의 관점에서 그럼 여러분 철학을 논할 때 어느 수준에 오르지 않으면 철학을 논하기는 무척 힘들어요. 철학이란 건 어떤 근원적인 사고에 관한 걸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수준을 그럼 어느 정도의 수준이 이런 걸 논할 수 있느냐 바로 철학적 존재. 우리에서 보면 아까 뭐 그랬어요? 저 파란 손 써있죠? 맨 처음에 운동 시작하고 이제 중간에 뭐 고유, 상대, 사회적 존재, 철학적 존재 나오죠? 그 우주적 존재 들어갔는데 철학적 존재 된 수준에 어느 정도 돼야만이 이 전체 갖다가 좀 논의하고 생각할 수 있는 틀이 되더라 하는 얘기. 그 어떤 제가 뭐래 철학 원리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 수준에서 철학 원리란 존재 진화 원리 철학적 존재 관점에서 운동에서 우주적 존재 저 처음 시작부터 우주적 존재 이루는 형식 내용의 변화의 원리다 그랬어요. 형식 내용 변화. 그럼 여기 가면서 요 존재 순간순간 그 형식이 있고 내용 개념이 있어요. 형식 내용이란 건 형식이란 건 내가 존재라면 나의 행위할 때 행위의 틀이라고 보면 돼요. 틀이란 건 행위의 범위를 가리키는 타입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어떤 걸 내용을 갖고 있는 걸 어떤 그 운동하면서 그 상태를 갖고 있는 걸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그것이 계속 지나면서 변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우주적 존재는 형식 내용의 변화의 원론이다 그랬어요. 철학 원리란 것은 즉 논리의 근을 이루는 그런 원리라는 게 철학 원리라고 했어요. 그건 철학 논리란 철학 원리에 기반한 귀납 기반적 연역 논리다. 연역 논리다. 그래서 여러분 연역법 알죠? 연역법 아는데 연역이 뭐냐면 어떤 원론서부터 밑에 끌어내는 걸 연역이다 그래요. 귀납이라는 건 조그만 걸 모아서 어떤 추론해갖고서 더 높은 법칙을 만들어내는 걸 귀납이다 그래요. 여기 보면 결국 철학 논리라는 것은 뭐예요? 귀납에 기반둬서 연열 끌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법칙부터 다시 적용하는 그런 사이클 순환관계를 가리키고 있어요. 결국은 철학 논리라는 것은
여기 좀 결국은 여기 밑바탕에 변증법적 개념이 있는데 변증법 뒤에 설명할 거고 기나 기반적 연행 논리다. 그래서 요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요걸 좀 전체를 개괄하고 있어요. 그 보면 좀 그다음에서 좀 보통 여러분이 책을 보면 일반 논리학 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일반 논리학이란 사회 철학적 존재, 아까 있죠. 사회적 존재 있고 철학적 존재의 관점이 있다고 했죠. 사회 철학적 존재, 사회에 기반한 존재 운동 논리학 하나 합니다. 사회 기반 도서 만든 데서 논리학이요. 여기서요. 보통 일반 논리학은 생각의 기반 도서 만듭니다. 존재의 기반 도서 만드는 게 아니라 존재의 기반 둔다는 건 필링의 기반 도서 만드는 거고 사회 기반 둔은 언어적 관점에서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회, 이 언어가 사회의 최고의 산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 언어 배우고 모든 책도 언어로 되어 있어서 언어를 통해서 배우는데 우리가 보통 논리학 하면 결과선 사회에 기반한 존재 운동 논리학 하나 합니다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 참고로 여러분 전 논리학에서 제일 최고의 그 우리가 말하면 최고의 그 논리학 대가를 우리가 보통 헤겔이라고 치는데 논리학은 사회의 규정과 법칙 하나 합니다 하고 그렇게 내렸어요. 그분이요. 그 다음에 전 여러분이 전하는 데 철학 논리는 철학적 과정이 드러나는 개념의 개념들의 관계로 나타나는 아까 철학 논리 얘기했죠. 원리상에서 나타난다고. 근데 이제 그러면 그걸 하자면 논리할 때 그 개념들의 좀 메리들이 있는데 그 개념 마디는 아까 존재 원리 있었죠. 철학적 진화 원리. 거기서 나타난 아까 조직, 구성, 고유, 상대, 사회 철학, 우주적 존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진화상 나타나는 커다란 마디 개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기반을 둬갖고 이런 철학 논리를 전개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서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던 존재, 고유적 존재, 이제 아까 존재는 다 저걸 갖고 있는데 몸, 무의식, 의식, 느낌, 마음, 사유 이런 게 있는데 이 개념이 뭐냐. 몸은 근본에서 연결성을 제공하고 있다. 전체 떨어지지 않도록 한 건에 묶어있는 그런 개념을 제공하고 있고 무의식은 기저성을 대고 있다. 기저성이라는 뭐냐면 그 위에 올라가서 의식이니 사유니 느낌, 마음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게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기저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은 포지션 다 무의식에서 움직여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굴 탁 쳤다 그러면 압박을 갖다라면 그 압박이 몸을 통해서 내 머리에 도달할 동안은 사실 무의식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몸의 근골도 갖고. 그래서 이제 머리에서 이제 감지하게 되죠. 의식 속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이 감지하게 되는데 이 무의식은 우리가 의식의 모든 기저성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의식을 철저히 파헤친 하나의 병적이면서 파헤친 사람이 프로이드죠. 의식 자체를, 아니 무의식 자체를 많이 파헤친 사람이. 그런데 의식은 뭐냐면 긴장성이다. 사실 딴 거 이제 어떤 거에 대해서 의식은 내적으로 마찰을 일으키면서 긴장을 갖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의식의 운동은 사실 내적으로 마찰이에요. 그래서 내적으로 나한테 뭘 유발시키는 긴장성을 유발하고 있어요. 그 긴장성 풀릴 때 좀 여러분이 좀 마음이 놓이는 거, 더 긴장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무의식이라는 긴장성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 느낌은 의식에 기반한 존재적 인식성이다. 우리는 느낌할 때 여러분이 우스스한 느낌이 든다는 건 뭐냐면 특정의 어떤 대상이 아니라 몸 전체에서 오는 인식성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인식이라는 게 내가 인식해서 나한테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존재적 인식성이다. 그래서 내가 느낌도 존재적 개념이고 경계적 개념이세요. 존재적 개념은 토탈 전체로 오는 개념이고 경계적 개념은 어떤 사건을 보면서 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존재적 인식성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특정 대상이 없는데 나한테 필링이 전체로 오더라는 거예요. 우울한데든지 뭐 그런 거예요. 뭔가 느낌이 상한데든지 할 때 여러분의 존재적 인식성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근데 어떤 특정 사항을 보고서 오는 느낌은 그거는 경계적 인식성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은 뭐냐면 좀 의식에 기반 존재적 행위성이라는 거예요. 마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존재적 행위성이 있고 경계적 행위성이 있어요. 존재적 행위성은 뭐냐? 토탈로 뭘 하겠다는, 나의 몸과 마음을 바쳐서 하겠다는 건 존재적 행위성의 개념이에요. 근데 어떤 특정 사항에 대해서 내가 하겠다 그러면 그건 경계적 개념이 강한 거예요. 눈을 보면서 행위하는 자체는. 그 보통은 존재적 행위성에서 전 부분적으로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그래서 어떤 절차적 행위를 갖게 되죠. 그리고 나서 전 사유는 좋고 나서 몸, 무의식, 의식, 느낌, 마음, 사유에 기반한 분별적 인식, 판단, 행위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유할 때 보통은 인식을 하고 그다음 판단하고 행위를 갖는다. 그래서 이 세 개의 한꺼번에라는 건 다중성이다 그래요. 이것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가는 최고는 사유에 있다는 얘기. 생각에 있다 그 소리예요. 생각. 그 다음에서 전 여러분의 의식에서 순수의식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자신이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의식하는 의식이다. 의식이 의식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 밑바탕에는 무의식의 기반도서 하고 있어요. 그것도 뭐냐면 의식의 중첩성 원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느낀 마음은 사유의 기반의식으로 의식과 사유의 연결적 의식이라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죠. 느낀 마음은 있다 없다 하는데
사유의 기반, 즉 사유가 일어날 때 느낌 마음 속에서 또 일어나게 돼요. 어떤 할 마음이 있다 하지 않겠다는 그런 콘셉트. 그래서 의식과 사유의 연결적 의식이 강하다는 게 느낌 마음에 따라서.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어떤 할 마음이 있다 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돼? 그다음 사고가 작동해서 인식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그런 개념이 생겨난다는 개념이에요. 그다음에 사유는 자신이 사유하고 있다는 것을 반성 사유할 수 있는 자기 회귀적 사유의 의식이다. 사유는 사유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사유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뭐냐면 재기성 원리다 그래요. 사유 속에 사유를 하면 계속 해나가는 거. 보통 사람은 계속 돌아가고 살아가고 있죠. 그다음 사유는 자기를 떠나지 않으면서 분별적 사유할 수 있는 의식이다. 그래서 자기를 떠나지 않으면서 분별한다는 개념이에요, 사유는. 자기를 떠나서 오면 사유가 아니죠. 묶으면서 사유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유가 자기 속에서 분별하면서도 그걸 분리해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으면서 분별한다는 개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인간이 진화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을 이루고 있어요. 요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헤겔이 말한 것 중에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디터미너시라고 그러는데 디터미너시 결정력. 인간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사실 당연한 건데 어떻게 보면 체계화된 일관성 속에서 그것을 제시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좀 의식을 조금 더 얘기한 건데 의식의 무의식적 자기회기성, 중첩성은 자기회기적 사유의 근원을 이룬다. 그래서 의식적 사유지 사유는 의식의 근원을 둔다 그 소리예요. 의식이 계속 내가 사유한다는 걸 알고 사유 속에 사유한다는 그 콘셉트는 결국 의식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되는 거고 의식이 계속 살아있다는 얘기는 의식의 자기회기성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게 굉장히 순환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 사유는 의식을 확장 축소한다는 축소할 수 있는 의식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여기서 귀납하고 연합하고 원리를 이루게 돼요. 그 뿌리를 이루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전 다시 얘기하면 철학적 과정은 존재에게 드러나는 순환의 상대적 전체를 다루며 진행한다 그랬어요. 사실 이제 자꾸 확장되는 거나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상대적 전체다 그랬어요. 그 철학 원리고 그러니까 내가 조금 할 때 전체하고 내 의식 컸을 때 전체는 사실 상대적으로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은 그게 전부였어요. 자기한테는. 그래서 여러분 그 관점에서는 사람들 진리라는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 진리는 그 순간 사람마다 다 진리 개념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전체 관점에서 옳다고 하면 그거 진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전체라는 콘셉트가 자꾸 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진화에 따라서. 그 해결책을 보면 그 안에 계속 진리가 변해가요. 그 진리가 변해가는 현상 갖다가 이제 우리가 뭐랄까 정신 관점에서 본 게 정신 현상학 하면서 그걸 기술하고 있어요. 그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상대적 전체는 시공간 전체에 대한 상대적 극부를 나타낸다. 지금 결국 우리 인간이 하는 건 시공간 전체로 드러나는데 거기에 부분적인 극부를 나타낸다. 자기 자신 철신할 수 있는 그 커다란 레인지를 상대적 전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순환이란 선형적 진행의 순환화, 지향적 지향성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결국 순환이라는 게 결국 여러분 뭐예요? 회전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거. 그래서 신체에서 순환이라는 건 신진대사다 그러죠. 그럼 그 개념 뭐냐면 진행하면서 자기 걸 만든다는 개념이 있어요. 획 돌아온다는 개념이에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진행하지만은 뭔가 멈춰서 다시 돌아갈 것 만드는 원자를 회복하는 콘셉트 개념이 있는데 그 우리가 지향적 지향성을 나타낸다고 해요. 그 나가면서 움츠러든다. 그건 지향적 지향성이고 그 다음에서 이제 내가 멈추면서 진행한다면 거꾸로 지향적 지향성이라고 그러고 어떤 점 초점을 맞춰 말하냐 그 관점인데 순환은 되돌아오는 관점이기 때문에 지향적 지향성이라는 말을 썼어요. 진행하는 관점보다는. 그다음에 이제 그럼 근원적 순환이 뭐냐. 근원적 순환이 소위 말하는 옛날 시기는 원자라고 그런 거예요. 근원적으로 원자는 순환하고 있는 콘셉트예요. 여러분 눈에 멈춰있지만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자기 모습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운동하는 거거든요. 운동하는 것이 고정된 모습을 드러내자면요. 근본에는 순환밖에 없다는 얘기. 저는 그걸 원자 원리라고 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선형적 진행의 관계를 아까 그랬죠. 진행하면서 움츠러든다 콘셉트가 있는데 지향성이라고 그랬는데 선형적 진행의 관계를 외적 양상으로 다룬 논리가 아주 표상적으로 달랐다 그래요. 그 우리가 선형, 이제 수학도 일종의 그런 콘셉트에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빗다는 걸 러셀이 했대, 형식 논리 같은 거. 그 다음에 전 칸트 비판 철학의 일부는 또 그걸 다루고 있어요. 칸트의 전 책을 보면 좀 어려운데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이 이제, 결국 본질을 알아낼 수 없다는 게 콘셉트가 그냥 칸트에서 하는 일이에요. 근데 전 나중에 와서 본질을 알아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전 결국에서 해결이고. 전체 다 알고자 하고 싶었던 거죠. 그 다음에 현상론을 보면 후설이 있고, 이제 현상적 본질 논리에서 후설을 또 전개시켜요. 여기는 철학적 분이니까요. 참고로 쓴 거예요.
그다음에 선형적 진행의 전개를 내외적 순환적 운동 전개 과정으로 다른 논리가 변증 해결 논리.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좀 변증법 논리에 전 그 어느 정도 어떻게 완성했다고 보면 돼요. 그것도 해결 이런 분이 했는데 그 근본의 기념적 연역이. 근데 최우주법은 절대 정신의 드러남이다 그래. 절대 정신은 게 뭐냐면 이 우주 정신을 다 거머쥔 정신이라고 보면 돼요. 그 드러남이 전 여러분이 그 때정 밑에서 드러낸 게 전 우리가 자연에 진화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방법은 사실 기납적 연역이라는 게 밑에서 조금 모아서 자꾸 확대해가는 콘셉트라는 게. 근데 우리 동양 철학에 보면 운명 논리가 있어요. 처음에 태극이라는 걸 그려놓고 그 태극부터 자연의 전개 원리를 펼쳐가는데 그건 뭐냐면 연역적 기납 방법이에요. 펼치면서 한번 봐라, 맞나 틀리나, 그런 관점에서, 그 운명 논리. 그, 서로 간에 사실 이게 변증법 개념은 마찬가지인데, 이제 위서도 바로 내려왔느냐, 밑에서도 올라가면서 만들어냈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정리하는 게 저거죠. 변증 철학에서 변증 논리의 전개는 절대 이념이 어떤 절대 정신이라고 그래요. 절대 이념의 자기 전개이고, 모든 범주, 이제 탁 보면 그 안에 범주라는 게 있어요. 그, 나타나는 아주 개념 마디들이라고 보면 돼요. 존재론이 있고 본질론이 있고 개념론이 들어가는데 존재론은 질하고 양하고 측정 그런 개념이 나오고 본질론에는 본질, 현상, 실재라는 개념이 나오고 개념론에 보면은 개념, 객체, 이념 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쭉 전개시켜 가는데 어디까지 가는 절대 정신까지 전개시켜 가는데 그 방법론을 보면 사실 기념적 연역이다 하는 얘기예요. 동양 철학에 보면 또 뭐가 있냐면 음향 논리의 전개가 나와요. 그래서 그 음향 논리 보면 맨 밑에 무극이 있어요. 근데 무극은 논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건 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고 운동을 드러내는 보이지 않는 운동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기저운동. 무극에 기반한 태극의 자기전개이고 이 세상은 태극의 자기전개이고 거기에 모든 범주 예를 들어서 무극 이제 무무란 말도 어쩌다 나와요. 무무, 무극, 태극, 음향, 오행 또 우리 천부경의 일석삼극이라는 게 있어요. 그 등등 그 과정에 드러난다 그랬어요. 거꾸로. 이거는 우리가 연역적 기납을 쓰고 있다는 게 바로 말은 어떻게 접근하냐 그 방법인데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우주 전체 간에서 알고자 하는 것이 과거 철학하신 분들 또는 동양 철학이나 서양 철학이든지 다 근본에 거기에 똑같이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서 이제 우리가 좀 그럼 현식 변증 논리 체계론의 배경은 뭐냐 근본적으로 우리가 저런 논리계 체계 이론이 이제 나오게 된 근본은 그건 현실 운동은 결국 현실부터 출발하는데 일단은 현실 운동 보고서 출발하는데 현실 운동은 운동 생성 논리를 내포하는 운동으로 운동의 조금 여기 가로가 있어서 복잡할 수 있는데 운동의 규칙, 원리를 내포하는 능동적 운동이라고 했어요. 규칙은 보통 우리가 이제 메타란 말 쓰기도 하고 원리는 메타메타란 말을 쓰기도 해요. 이제 우리가 조금 제가 저거는 이제 컴퓨터적 용어를 사용했을 뿐이 개념 똑같은 건데 능동적 운동이다. 우리가 형식 언어적 관점에서 저 운동이 이제 두 가지 좀 갈라지는데 운동이 대상이다 그러면은 대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컴퓨터로 말하면 데이터 구조 그런 대상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대상이라면 규칙, 규칙은 클래스, 원리는 메타 클래스로 나타나고 이건 조금 여러분 이해 쉽게 하기 위해서 저런 말을 내가 일부러 인용을 한 거예요. 철학책은 저 말이 조금 잘 안 나와요. 비슷하게 나와도. 그런데 운동을, 즉 대상을 방정식 해라 그러면 규칙은 미음 방정식으로 나타나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원리 개념 방정식 부류이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매핑할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럼 여러분 저 우리 명사적 관점의 대상이라든지 동사적 관점 운동이라든지 그런 걸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그 조금 개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저걸 보고서요. 그 다음에 형식 논리 체계 이론이란 사유 형식적 관점이 있어요. 사유 형식적 관점이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사유란 건 아까 이미지로 나타내는 우리가 글씨 써서 나타낼 수 있는 힘이에요. 글씨란 건 언어적 관점이 있었고 결국 언어적 관점으로 현실 운동에 논리적 규칙이 있다는 가정하에 현실 운동을 형식 언어적 규칙을 이용하여 기술하는 이론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부 언어적 방법을 이용해서 기술해요. 변증 논리 체계 이론은 사유 존재적 관점에 사유 존재적 관점은 운동 생성을 내포하는 현실 운동 논리를 운동 생성 논리는 살아있다는 개념에 운동 생성을 내포하는 현실 운동 논리를 지향적 지향성 논리를 이용하여 전개하는 이론이다. 언어를 통해서 기술을 하긴 하는데 언어가 불완전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살아있는 개체를 설명하기에는. 그렇지만 할 수 없이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제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긴 하는데 사실은 언어를 설명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지향적 지향성 논리를 이용하여 전개하는 이론이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가서 이제 여러분 이제 논리책 이론 기초가 좀 나오는데 이건 참고로 좀 한번 좀 우리가 말하는 수학적 개념, 조금 집합적 개념 이용해서 조금 설명하려고 이제 제가 노력한 거예요. 같은 걸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는 여러분 이제 파이그랜드 좀 공집합이라고 표시했어요. 그 합쳐서 부피를 찾았는데 여러분 공집합하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걸 해서 수학적 보면 파이란 말을 쓰죠. 근데 한쪽은 제가 절대허공을 그렸어요. 한쪽은 전 수학적 관점, 우리 형식 논리적 관점에서 본 거고 같은 거를 절대허공하면 변증법적 관점에서 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쪽을 대비시키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서 이제 유라는 게 하나 있어요. 유라는 게 아까 우리 존재 진화할 때 고의적 존재, 상대적 존재, 사회적 존재로 진화된다 그랬죠. 그때 관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는 공집합하고 하나는 고유허공하고 그 다음에서 유에서 이제 뭐냐면 하나가 있을 때, 즉 나란 관점 하나만 있어요. 주변은 내가 주변을 무시한다고 해요. 철학적으로 무차별화 시킨다 그래요. 차별이 없다는 가정에서 우주는 나 혼자밖에 없다는 가정, 예를 들면.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저 표현을 저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형식 언어적, 형식 논리적 관점에서는 그걸 표상으로 나타나고 하나는 이제 이쪽 저 변증법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존재란 관념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같은 것 같다 보는 관점을. 그 다음에 여러분 C그림을 보면 좀 상대적 존재, 나도 있고 A란 존재도 있고 B란 존재도 있을 때 수학으로 말하는 A란 집합이 있고 B란 집합이 봤을 때 그런 관점으로 두 개. 하나는 이제 공집합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속에 있다지만 사실 수학에서는 공집합이 나타나진 않아요. 난 이제 허공을 그리기 위한 관점으로 할 수 없이 저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파이는 공집합, 그때 이제 허공은 상대 허공으로 나타나요. 상대 허공이라는 건 뭐냐면 나 있을 때 허공하고 A하고 B가 있을 때 허공은 종류가 달라져요. 허공 운동이 달라져요, 사실은. 그런데 표현은 안 돼, 드러나진 않는데 관점은 상대 허공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AB는 이제 상대표성, 하나는 존재 관점을 본 거고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사회적 관점에서 봤을 때 좀 확장한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금 분석하던 것이 이제 여러분이 ABC를 좀 조금 여러분한테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써 있죠. 표상은 수동적 개체고 존재는 능동적 개체다, 살아있는 개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형식 논리를 보면은 형식 논리 관점에서 보지 않는 얘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요. 어떤 논리든 뭐냐 부정의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1번 뭐예요? 형식 논리 관점에서 부정의 의미는 뭐냐면 표상 부정을 통한 연역 논리 생성의 근원을 이룬다 그랬어요. 전 여러분이 보면 수학은 다 연역 논리예요. 공리하고 추론 논리, 추론 규칙이 있어서 거기서 끌어내는 거거든요. 정리라는 걸 끌어내는데 그건 근본적으로 다 연역 개념이에요. 그래서 연역 논리 생성의 근원이 바로 부정이다. 부정에서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 살면서도 마찬가지죠. 변증법 조금 이따 설명하고 얘기하죠. 그거 보면 나중에 가서 뭐냐면 이 부정을 하다 보면 불완전성 원리의 근원이 되어버려요. 이것이. 이제 괴대리진 여기 형식 논리 가면 형식 논리의 극한은 뭐냐면 괴대리에서 부정이 돼요. 수학은 수학으로서 자체를 완전성을 가질 수 없다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 아마 그냥 제 말만 외워두면 되겠어. 아, 그런 사람이 그런 논리가 있고 괴대리라는 게 있었다. 아마 작년에 아마 교수 어느 아마 가서 어느 교수님 설명을 했는데 내 기억에 하여튼 그 참고로 그냥 여러분 책 찾아온 것만 아니니까 이때는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봐요. 지금 이제 뭐냐면 설명하고자 하는 건 바로 부정이 뭘 의미하는 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공집합에서 공집합인데 공집합을 부정하면 바로 공집합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었기 때문에 부정해봤자 그대로 또 공집합이에요. 또 부정의 부정 부정을 두 번 해도 또 공집합이에요. 그 예전 일종의 절대 공집합이에요. 그게 만약 애그림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레이저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절대 공집합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좀 B를 봐요. 3번 보면은 B는 뭐냐 두 번째 그림에 적용한 거예요. 두 번째 그림 보면 좀 U는 U 해서 좀 그게 말하면 좀 U가 이제 집합 개념에 보면 U는 U다는 긍정, 직자적 긍정이다. 그건 변치 않다는 거. 우리 여러분이 O는 O, X는 X 그런 콘셉트 있죠. 그게 다 적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자신 바로 긍정하는 콘셉트예요. 그걸 정의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걸 한번 부정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U가 있을 때 전 리게이션 하면은 전체 집합을 여러분 부정하면 공집합이 돼요. 수학에서 배울 때. 근데 여러분이 그런 그 공집합 갖다 부정하면 전체 집합이 돼요. 그게 나오질 않아요. 두 번째 그림으로 나타나겠어요. 그래, 아까 그랬죠? 위에서 보면, 2번에서 보면, 공집합 부정해보다 공집합밖에 안 되니까는.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두 번 부정하면 다시 돌아오냐? 돌아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공집합을 또, 한 번 공집합이 되어버렸죠? 전체 집합에서 공집합이 나오고, 공집합 부정하고, 또 부정해야 본인 돌아오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부정을 통해서는 자기 확립이 불능하다고 그랬어요. 즉, 수학에서는 전체 집합 관점에서
전체 집합일 때는 바꿔 말하면 그 두 번 부정해봤자 자기한테 돌아오지 못한다 하는 얘기. 그다음에 4번에 봐요. C 그림이죠. C 그림, APA. APA 또 상대적으로 좀 두 집합이 있을 때, 그리고 좀 Phi는 공집합이에요. 그러니까 AB를 합하면 전체 집합이 되는 거예요. 개념적으로는 AB를 합하면 전체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이 A는 A, 그건 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B는 negation A. 두 개인데 서로 겹쳐있지 않죠. 그러니까 B는 negation A, 즉 부정 A가 되고 A는 negation B. 그래서 서로 이게 반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A하고 B는 서로 반대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말하면 부정에서 상대를 이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두 번 부정하면 A는 다시 A로 돌아와요. B는 다시 B로 돌아와요. 그건 뭐냐? 유한적 부정을 통한 자기 확보다 그래요. 유한적 부정이라는 게 뭐냐면 상대를 통해서 나한테 돌아온다. 그 상대가 유한적 관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인피니트 개념을 갖고 있지 않고 무한 개념을 갖지 않고. 그 수학에서 말한 요건 다 유한적 부정을 통해서 자기 확보를 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 수학에서는 사실은 전체 집합을 전체 집합의 성질은 보통 논하지 않아요. 해봤죠? 공집합 화하니까 그 전체 집합 속에서 부분 집합 관계를 주로 논한다는 걸 여러분이 알면 되겠어요. 그 부정을 통한 자기 확보라는 걸 저걸 이제 수학에서 저걸 논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그런 수학에서 논리 기반은 뭐냐 결과는 동일률, 모순률, 배중률의 기반을 둡니다. 동일률은 뭐냐면 A 꼴 A는 true다 하는 콘셉트. 나중에 다시 나오지만 모순률은 A는 negation A 서로 나중에 설명하지만 모순률이라는 것은 어떤 데는 유도되는데 동시에 true하고 false 동시에 유도되면 안 된다는 콘셉트예요. 배중률은 중간값이 없다는 개념이에요. 이 세 개념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수학의 기초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 이제 여섯 번째 쓴 걸 보면 부정의 부정을 통해서 자기 확립은 경로에 관계없이 A가 가지는 내용이 항상 같다. 즉 부정을 두 번 하면 자기한테 항상 돌아오니까는 그게 어떤 타자를 통해서 오던 간에 그 값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수학에서는 항상 적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잠깐 전 수학이란 거 동일률, 모순률, 배중률 근거를 두고 있구나 아시면 되는 거고 변증 논리로 가게 되면 이제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변증 이제 허공이라는 개념을 인정을 해야 돼요. 무라는 개념이 무가 아니라는 게 사실은요. 그 어떤 운동 생성의 근원을 두는 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절대하고 요즘 물리에서도 다 마찬가지. 제가 그런 게 허공에 대한 포착이에요. 사실은요. 허공에서 온갖 성질이 다 나오기 때문에 불확정성을 내려가면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절대 허공 있고, 그 다음에서 유에서는 그냥 고유 허공이 됐어요. 신의 상대. 그래서 한번 아까 봐요. 또 부정의 의미가 뭐냐, 결과서. 여기 일본을 보면은. 부정은 자기 부정을 통한 변증 논리 상상의 근원이에요. 이제 논리 상상이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부정은. 자기 부정을 통해갖고. 그거는 아까 하고 똑같아요. 논리도, 수학 논리도 뭐 부정을 통해서 논리가 전개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는 변증 논리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게 여기 존재 보면 능동적 개체다 그랬죠. 살아있는 개체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유기체적 관점에서. 그래서 변증 논리가 탄생한다는 얘기예요. 그 변증 논리가 뭐냐면 계속 아까도 잠깐 얘기했죠. 그쵸? 또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보면은 phi는 negation A, negation phi. 절대 공집합은 사실은 negation A도 phi가 되고 negation 두 번도 phi가 돼. 저게 절대 공집합 개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는 아까 이전 절대 허공이나 요 개념 비슷하죠. 저 관점에서는요. 결국 자기의 부정에도 자기가 돌아간다는 콘셉트. 그 다음부터 좀 달라지는데, 그 다음 이제 3번의 비완이라는 건 요 두 번째 그림에서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가 나타난다는 건데, 하나는 직자적 긍정이에요. 나는 나이다 콘셉트로 직자적 긍정 그대로 아까 똑같고, 수학에서 A는 A도 똑같고, 그 다음 이제 한 번, 여기 두 번 부정할 때, 여기 두 번, 화살표 했죠. 두 번 부정하게 되면 사실은 자기가 변한 자기로 나타나요. 바로 자기 자신, 아까 수학에서는 두 번 부정 돌아오지 못한데, 여기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자기가 변한 자기한테 돌아오는 걸 우리가 뭐라냐면, 유한반성, 즉자적 부정을 통한 자기 확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성, 여러분 스스로 안 해도 들어, 바깥에 안 보고서 여러분 반성에 들어가도 자기 자신이다 하는 얘기. 근데 반성하는 자하고 반성하지 않는 자는 차이가 있다는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요게 고관점을 보면 혼자 있어도 마찬가지다. 혼자 있어도 반성하는 자와 반성하지 않는 자는 차이를 유발한다는 개념이 이것이. 그렇다고 자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 유지하면서 변화된 자기 모습을 본다는 콘셉트예요. 그 다음에 전 여러분이 저 다른 하나 같은 그림에 똑같이 적용됐는데 유는 유 정해서 가요. 그 다음에 자기를 부정해요. 부정했더니 어떻게 바깥에 허공 쪽으로 들어가는 내가 없으니까 바깥에 허공밖에 안 보이더라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서
허공을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뭐가 하나 탄생한 게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 이유. 그거죠, 반이에요. 서로 간에 상대적으로 반하고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래도 그 다음에 두 번 부정했더니 어떻게 돼요? 두 번 부정했더니 아까 얘기했지, 돌아오긴 돌아와요. 그런데 좀 변화된 자기로 들어오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죠? 그 요거 뭐 무한반성 대자적 부정이라고 했어요. 아까는 자기 자신 바라볼 땐 유한반성이에요. 자기 자신의 한계 내에서도 본 거고, 절대 허공 관점에서 자기한테 한번 반성해보는 관점 무한반성이라고 했어요. 저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무한의 개념 갖다 자기한테 도입한다는 거. 그 여러분이 어떤 걸 판단할 때 얼만큼 멀리 보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느냐가 바로 그 무한에 접근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가서 자꾸 하다 보면 과연 우주는 뭐지 하면 그것도 무한반성이에요. 개념적으로 말하면 우주는 뭐지 하면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려는 거. 그게 무한반성이에요. 그래서 저게 좀 그 모습을 보여주겠어요. 혼자 있을 때도 바로 절대 허공하고 관련돼서, 허공과 관련돼서 자기 자신이 돌아오는 콘셉트는 바로 무한반성이다. 그건 대자적인 자기 자신이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뭐냐면 아까 세 번째 그림 있죠. 그 과정에서 좀 상대적 AB 두 사람 있는 관점이고, 그 다음에서 전체 허공이 있다는 관점에서 좀 저를 바라본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똑같은 과정을 밟으면 정반합이 이루어져요. 하나는 반이란 건 부정을 한번 통해서 나가는 거고, 두 번 부정해서 자기한테 돌아오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A도 다른 모습 들어오고 B도 다른 모습으로 돌아와요, 자기한테. 그걸 뭐냐면 유무한 반성, 상대적 부정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유한 반성도 통해 있고, 유한 반성이라는 건 상대를 보고서 자기를 반성한다는 개념이고, 허공을 보고서 반성하는 건 무한 반성이고, 그런데 그 두 자리를 다 같이 보면서 반성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유무한 반성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통해서 반성되기는 상대적 부정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좀 교과서 변증법의 개념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변증 논리의 기반을 이루고 있어요, 이것이요. 그 기반을 보면 거기 안에 뭐가 있냐? 아까 부정이라는 개념이 여기는 반성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반성, 자기 부정이 있는 건 반성으로 들어가는 거고, 상대를 통해서 가는 것, 상대편을 보고 자기 반성하는 건 유한 부정 들어가는 거고, 허공에서 무한자에서 자꾸 팽창하면서 무한 개념이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건 우리가 무한적 부정에서 자기 자신을 확보한다는 얘기. 그래서 7번 보면 여러분이 좀 결국 두 번 부정했더니 자기 변한 모습으로 돌아오더라는 얘기. 그래서 부정을 더 자기 확립은 경로에 따라서 애가 갖는 내용이 달라요. 제가 평범하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공부하면서 여러분 공부한 경로에 따라서 여러분 다시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어떤 경로에 따라서 여러분이 자신한테 돌아오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더라 하는 얘기. 똑같은 사람을 안 돌아오고. 경험에 따라 다 사람마다 달리, 자기 자신 찾는 방법이 달라지다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개념적으로는. 그 내용이 달라요. 경로에 따라서. 상보 논리라는 게, 상보 논리는 뭐냐면 부정의 의미인데, 상보적 부정을 통해서 논리 생성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 자신도 살아있는 걸로 보지만은, 바깥에 허공도 살아있는 관점에서 서로 간의 보완 관계다 하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우주를 이해한다지만, 거꾸로 우주가 날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거나 그런 관점이에요. 예를 들면은, 내가 우주를 통해서, 내가 바깥을 통해서 나를 드러낼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지만은, 바깥이 거꾸로 나를 통해서 나를 전개시켜 가고 있구나. 양쪽을 똑같은 관점에 전개시키는 걸 이런 걸 상보적 논리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통해서 남자가 개발되고 있기도 하지만 여자도 남자를 통해서 개발되고 있구나. 서로 상보적 관점에서 개발되고 있구나. 그러면 그것도 상보적 논리예요. 그런 관점 여러분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말한 걸 간단히 요약하면은, 그냥 형식 논리 시스템 요약인, 아, 지금 말한 건 아니에요. 지금 아까 형식 논리 시스템하고 변증 논리 시스템 얘기했고, 상보 논리 개념 설명했죠. 그 다음에서 이제 요거는 형식 시스템, 기존의 이제 형식 논리 시스템 어떻게 되냐는 걸 간단히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건 정리한 거예요. 형식 논리는 공리 추론 규칙에서, 그렇게 내부분 형식 논리 문제를 갖는데, 형식 논리 문제를 갖는 언어 시스템이다. 근본적 언어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전개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형식 논리 시스템은 논리 문장의 참 거짓값을 갖는 시스템이다. 여러분이 보통 배우는 거 다 저게 근본 두고 있다고 보면 돼요. 3번 형식 논리 시스템은 다음에 기본 성질을 갖는 데서 일관성, 그다음 유효성, 완전성, 건전성 이런 게. 일관성이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 전 여러분 T 문장부터 유도하는 F 문장부터 유도하는데 결과서는 한 문장서로부터 TF 문장. 동시에 true 문장도 유도가 되고 false 문장도 유도되면 안 된다는 개념을 나타내고 있어요. 일관성 있다는 개념은. 그 사람 일관성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어느 하나부터 처음에 true라고 생각하고 유도하면 계속 true만 true 관점에 해당 것만 유도되지. 나중에 보니까 유도된 게 이거 false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개념. true false 동시에 유도되는 걸 말하는 게 일관성은요. 유효성은 뭐냐? 바로 저 유효성이 두 번째 유효성이. true 문장 true부터 true 문장만 유도해야 된다는 유효성이라 그래요. false 문장이 없어야 되고. 무슨 아까 일관성은 두 개가 동시에 유도될 때는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고
폴스는 폴스만 유도하고 트루는 트루 폴스야지 트루부터 트루 폴스가 나오거나 폴스부터 트루 폴스가 나오면 안 된다는 개념이에요. 유효성은 트루부터 트루가 유도된다는 개념이고 그러니까 완전성은 T문장은 트루다 생각하는 문장 다 유도되는 걸 우리가 완전성이라고 해요. 수학에서는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증명해준 교회들이에요. 트루긴 트루인데 우리가 트루인 걸 알아. 그런데 그걸 공리수도 유도할 수 없다. 그 개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뭘 말하냐면 트루 폴스 개념은 논리 개념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개념이라는 걸 알아두기 바라요. 이거 맞다 틀리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을 저질러지 않아도 맞다 틀리다 개념이 먼저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그건 왜 그러냐. 그 논리적으로 한 단계 더 높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건전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공리로부터 유도된 문장은 항상 T값을 가져야만 한다는 거 우리가 건전성이라고 해요. 그 네 개념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아두면 좋겠어요. 그 다음 수학은 불완전한 형식 논리 시스템도 좀 그들을 증명을 한 거예요. 그들 논리. 그 다음 형식 논리는 존재가 논리 전개 주체로 저거는 논리 전개 시킬 때 사실은 그 변수가 살아서 움직이는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 쉽게 얘기하면 형식 논리는 좀 그 안에 변수란 개념이 결국 있게 되는데 논리, 논리 전개 시키는 거 사실은 그 존재, 그걸 기술하는 사람이 결국 논리 전개 주체가 된다는 콘셉트예요. 주체로 리게이션을 두 번 하게 되면 부정을 두 번 하면 Q에 기반하여 수동 개체들 간의 관계를 가르친다. 그래서 추론 규칙, 긍정의 전이 관계에서 기반에 전개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그렇고 이거는 5번 가죠. 형식 논리서의 기반은 아까 잠깐 얘기했죠. Q는 Q는 true다. 양쪽에 대등하다는 개념. True라는 게 true다. 이걸 동일률이다 그래요. 누가 주장했어요? A는 A는 맞다. 그게 그렇게 주장한 것이 맞다는 것이 동일률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봐요. Negation true, Negation Q, Q를 부정한 것은 Q다. 는 것을 여러분이 false다고 했대 봐요. false다고 이전 주장을 했어요. 그건 틀렸다. 그것은 야 false다고 한 주장은 맞다. 그런 좀 모순률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뭐냐면 동시에 존재 못한다는 걸 말해요. Q하고 negation Q가 동시에 true가 될 수 없다는 개념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모순률에 동시에 유도될 수 없다는 건 모순률. 모순률인데 조교에서 이제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조문장에. 그 다음에 배중률이란 건 뭐냐. 두 번 부정한 건 true다. 이건 true다. 중간값이 없다는 개념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 이제 여러분 조수를 잘 보고 아 저건 중간값이 없구나. 모순률은 동시에 똑같은 걸 유도 부정하고 true인 걸 true하고 false를 동시에 유도 못한다. 그 개념이 저 안에 숨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이 해석해내기 바라요. 저 수식이 그 의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 형식 논리 체계는 긍정병추법의 스페셜 케이스라는 게 긍정병추법의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저 아까 다시 또 얘기 또 썼죠. 형식 논리의 그 한계를. 그 다음에 좀 변증 논리성의 요약. 변증법은 자기 부정을 통하여 부정이라는 게 지향성이에요. 사실 바깥 튀어나간다는 개념이에요. 자기 부정을 통하여 긍정, 지향성을 확보하는 지향적 지향성의 논리다. 긍정이란 건 있는 걸 그대로 또 유지시키고자 하는 힘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확보하는 지향성의 논리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밑에 좀 참고 설명하기 위해서요. 부정의전. 어떤 Q를 부정한다 그러면 거기서도 변화된 Q가 나온다는 것. 이건 객체 내용 변화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다. 그 뒤에 이용되기 때문에 설명한 거고요. 변증률성의 기반은 뭐냐 하면은, 저거예요. Q와 Q는 true다. 저건 똑같아요. 동일률은 맞아요. 변증률리 시스템에서도. 그런데 이제 negation Q, 부정한 Q는 변화들 하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다 하는 게, Q는 바로 Q로 변하는데 변화된 걸로 갔다라 하는 게, 점점 두 개 있죠. 하나에서. 그게 true다는 사실이 true다. 이걸 비모순률, 그건 모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변화 원리다 그래요. 바꿔 말하면. 부정을 해도 자기를 놓치지 않으면서 변화된 모습이 드러나더라. 이걸 비모순율이에요. 두 번 부정하면 어떠냐? 자기 자신 돌아가질 않아요. 물론 돌아갈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안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저거 돌아가는 케이스는 Q고 돌아가지 않는 케이스는 도시 두 개가 있죠. 점이 두 개 있는 거. 그게 true다는 걸 맞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비배중률이래요. 배중률이라는 중간값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비배중률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자기 자신 가만히 있을 수 있지만 축소되거나 또 확장될 수 있다는 그걸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배중률이. 그 변증법은 저기 기반으로서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변증 논리는 그 밑에 보면 능동적 논리 개체로 두 번 부정하면서 어떻게 좀 부정이 파고 들어가면서 자기 변화시키는 모습을 변해서 나중에서 Q 점이 세 개 찍힌 데까지 오죠. 부정을 계속 두 번씩 하면서요. 그 과정에서 저런 방법에서 전개된다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식을 구태 표현하면 그 밑에 또 5번에서 정반합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조금 위에 것 같다 다시 풀이한 거죠.
그러면서 그 가로치고 1수업도 점점 무한대죠. 저 순환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정반합 순환, 정반합 순환이 계속된다. 그런 순환에서 자기 자신을 전개시키는 걸 우리가 변증법이라고 한다. 그걸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부정을 통해서 긍정을 확보하는 방법을 긍정변증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 다 긍정변증법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뭐 할 때 결과는 여러분한테 다시 돌아오는 식으로 생각을 하죠. 죽겠다는 사람 없죠. 그건 뭐 개념적으로 말하면 긍정변증법이에요. 긍정변증법에 이제 대가가 있는데 이제 해결 우리 붙다 우리 조금 불교도 이제 그런 게 내부에서 뭐 상당히 강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다음 이제 긍정을 통해서 부정을 확보하는 방법. 아까는 부정을 통해서 긍정을 확보했는데 거꾸로 긍정을 통해서 부정을 확보하는 방 변증법을 부정변증법이래요. 부정변증법에 딱 이제 대가는 붙다. 이 붙다 되시는 분이 양면을 다 관찰하고 통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는데 그 여러분이 여러분 부정할 때가 있죠.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할 때는 여러분 부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기를 부정하면서 부정을 확보해서 혹시 여러분이 이 세상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관점은 부정변증법이에요. 그것 쪽으로 귀착하려고 하고 그걸 확보하려고 하고. 한편에 이 세상은 아무리 변해도 나는 나야 하는 콘셉트는 뭐예요? 자기 변해가면서 나는 나야 주장하는 건 긍정변증법이에요. 계속 변해가면서도. 참고로 그걸, 보통 그렇게 나타난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보 논리 시스템 요약이 있는데, 그건 이제 양쪽의 밸런스 관계를 맞춰가면서 가는 게 부정하고 긍정을. 그래서 여러분 보면 여러분의 아까 똑같은데, 변증법하고 화살이 이제 양쪽으로 딱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률도 있고, 비모순율도 있고, 비배증률도 있고, 근데 양쪽을 서로 간에 상호 영향을 주면서 논리가 전개시키는 그런 과정을 받고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좀 보면 좀, 4번에 가면은 개체 진화는 구성 고유 상대 사회 철학 우적 존재로 진화한다. 그래서 상대적 이 상보성 원리에서 저게 굉장히 빨리 진화가 돼요. 저런 식으로 양쪽을 보면서 어느 한쪽을 해도 가긴 가는데 조금 더 힘들고 저런 쪽으로 가면 조금 더 빠르고 균형적 감각을 가지면서 진화되는 속도가. 그다음에 존재에서 사유란 상보성을 확보한 하나성으로 상보성 논리의 극한이다. 이 사유라는 게 굉장히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사유에서 점이란 개념이 있죠, 점. 점이란 개념 뭐냐면 완전히 크기가 없는 점, 사실 머릿속에만 있지 실제로 존재할 수가 없죠, 크기가 없는 점은. 바로 그런 것도,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사유라는 게 텅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양면이 대치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은 서로가 서로를 운동을 시켜서 다른 걸 생성하는 그 운동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여기서 사유가 바로 그런 힘을 확보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이 상보성 논리의 극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보성 논리를 전개할 수 있는 이 능력 갖고서 여러분이 온갖 것을 전개시키고 학문 발전하고 인류가 여태까지 해왔던 거예요. 다른 동물보다 특히 더 속도가 빠르게 진화했던 원리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정신적으로 좀 들어가게 되고 그 우적 존재란 절대 정신의 존재로 상보성 논리의 진화적 극한이다 그래요. 또 아까 얘기했죠. 진화가 자꾸 하다가는 우주적 존재로 바뀌게 돼. 우주적 존재 극한에 돌아가면 절대정신 개념 나오든지 또는 우리 부탁해서 깨달은 존재든지 완전 깨달음이 보통 깨달은 존재가 아니라요. 이제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개념적으로 말은 절대정신 존재로 상보성 논리의 진화적 극한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불교의 공의 개념이 좀 나타나요. 마음을 포용하면서 텅 비어 있으면서 텅 비지 않는 거 완전히. 양쪽에 다 공존한 콘셉트, 그 진화적 극한이에요. 그것도 개념적으로 볼 때. 또 물질적에는 광자가 있어요. 광자. 전자하고 자기장의 상보적 상보성이래요. 자장이 있어 전기장이 밀어주고 전기장에서 자장이 이러고 서로 간에 주고받는 개념으로서 자기를 존재시키는 게 광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 보면. 힘밖에 없어요. 움직이는 힘밖에 없어요. 실체라는 게 바로 그것밖에 없어요. 그건 바꿔가는 상대적 상보성이 이루는 상보성 논리의 극한이에요. 우리 여러분 눈에 띄는 것 중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좀 변증 논리의 응용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좀 그 다음에 좀 보면 결국 거의 모든 걸 다 여러분이 갖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입자의 운동을 중력을 통해 드러낸다. 그럼 이것도 긍정변증법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입자를 기술하기 위해서 중력 개념을 이용하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입자가 탄생, 질량이라는 게 탄생이 되는 순간 바깥에 뭐가 탄생이 돼요? 중력이라는 게 탄생이 돼요.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수학적으로 물리 기술할 때 보면 전부 입자 운동을 기술하는 수단으로서 좀
중력을 이용을 하죠. 그다음 여러분 이제 명사든지 명사 동사 있는데 여러분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 짤 때 여러분 데이터 구조는 다 명사예요. 그다음 코드는 동사예요. 근데 동사 역할은 뭐야?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가서 뭐야? 명사 상태값을 알아내기 위한 수단이에요. 최종값을. 그럼 뭐가 역할이야? 동사는 움직이지만 사라지고 결과에서 나한테 중요한 건 뭐였어요? 명사가 중요했다는 사실, 그 안에 있는 값. 이것이 개념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긍정병증법이에요. 그 다음에 좀 분별, 개체, 색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좀 공백을 통해서 드러내요. 우리 화가도 마찬가지예요. 결과에서 내가 색을 드러내는데 공백을 이용해서 색을 드러내죠. 그것도 부정을 통해서 결국 자기 자신 대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다 긍정병증법을 이용하고 있는 게 암암이에요. 그다음에 여러분 불교에 가면 전 색공 색즉시험 공식색인데 색을 공을 쳐서 드러낼 때 긍정병증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불교에 보면 아함경이라는 게 있어요. 아함경이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중요하다는 쪽이에요. 여러분 지금 물질 중요하고 여러분 소위 말하는 사람 사는 방법이 다 그런 건데 그건 색이다 그래요. 그다음에 좀 반야경 쪽에 가면 뭐가 나냐면 공을 중요시해요. 야, 이 세상 텅 빈 거 아무것도 없어. 너희도 그 자꾸 변하는 것 같고 너무 애착 느끼지 마.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일종의 그거는 좀 부정변초가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참고로 그냥 얘기해 준 거고. 그 다음에 중력운동을 입자를 통해서 드러내면, 이게 부정변증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입자를 하는 거지, 입자를 이야기해서 중력을 이용하는 게 아니다. 그런 관점이 좀 바꿔쳐 나타난 거고, 부정변증법이다. 그런 것 같다. 그럼 이제 아까도 마찬가지예요. 동사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명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를 통해서 의미를 드러내는 거예요. 꼭 말하면. 이거 부정변증법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7번 보면은, 요건 이제 아까, 요 조금 전에 한 것도 반대로 또 마찬가지로 말을 바꾼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공백을 분별색을 통해서 드러내요. 그러니까 공백의 성질을 우리 화가들한테 물어보면 공백을 이해하기가 제일 어렵다고 해요. 끊임없이. 왜 그래? 끊임없이 색을 이용해서 나중에 공백을 어느 정도 이해되면 그 다음에서 어떻게 돼? 공백을 이해하는 순간 그 화가는 추상적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흑백 논리를 좀 가고, 흑백을 이용하는 그 심플한 걸로 가버리기 시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또 동양 쪽이나 서양 쪽이나 개념은 다 비슷해요. 참고로의 경우는. 그 다음에 공을 색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공이 제일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거든. 그래서 나중에 가서 좀, 결국 불교에 보면 공 얘기를 많이 한다. 이것도 개념은 다 똑같은 거예요. 부정변증법 중에 하나다는 얘기. 그 다음에 상보 응용의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이 상보선 생과 사가 서로 상대를 드러내는 이제 사람 사는 것도 그런 건데 사를 보면 생을 하고 생을 보면 사를 드러내는데 여러분 암암리에 느끼고 있어요. 힘들면 야 아프면 나 죽겠다. 죽어보지도 않게 또 죽어본 적도 없는데 죽겠다. 암암리에 여러분 사가 스며져 들어있어요. 생 속에서는. 또 죽으려고 하면 또 오히려 힘이 나요. 사 속에서 생이 또 살아있고 그럼 아파서 병에 들어가는 순간 마음을 다 비우니까 또 생이 살아나고 그런 콘셉트가 바로 생과 사가 서로 간에 상대를 드러내고 있다는 콘셉트예요. 그 명사동사 서로 상대를 드러내요. 그건 뭐냐 우리 한 문장이 그러고 있어요. 명사동사 합쳐서 좀 문장이 딱 드러내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색공을 서로 드러내면서 중간이 불교 중간이라는 콘셉트가 있고 그 다음에 존재와 타자 사회는 서로 드러내요. 민주사회도 저런 콘셉트예요. 개인을 중요시할 거냐 사회를 중요시할 거냐 개인하고 사회의 균형성을 이루어야겠다. 바로 객관성을 중요시할 거냐 주관성을 중요시할 거냐 그 서로 간에 서로가 서로 잘 드러내고 있다.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상보 논리예요. 중량과 질량 아까도 얘기했지 마찬가지고 6번에 보면 양과 음 상대적인 상태극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좀 불확정성 원리 들어가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거리하고 운동량 시간 운동량 시간하고 거리는 전열 운동량 거리하고 운동량이 서로 드러내요. 에너지와 시간이 서로 드러내요. 그것도 상대성을 드러내는 관점이에요. 남성 여성 마찬가지고 모음단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 브릴브리라는 말도 들어봤어요. 그런 건 하나성 전체 드러내기 위해서 브릴브리를 이용해요. 좀 서로 부정을 쳐서 드러내는 관점인데 그것도 상보성 원리라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 전 여기 얘기 있는데 물질과 반물질 좀 물려 나오는 것도 있고 전화와 전 여러분이 전화와 전 마이너스 전화,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 그다음 물질과 허공, 물질과 허공도 상보성이어서 허공이 있으면서 물질이 있고 물질에서 허공 개념이 나타나는 그런 콘셉트예요. 그리고 형식과 내용도 바로 그래요. 그건 객체도 상보성을 나타내요. 여러분이 그건 상보성 뭐냐? 긍정, 부정, 변증법의 통일이 있다는 컨셉을 보면 되겠어요. 그 결론 보면 아까 한 거 다시 그대로 유도됐어요. 아까 첫 번째 한 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전 존재, 진화, 원리, 철학 원리, 철학 논리 다시 했다는 걸 알아두고 그리고 이것도 조금씩 아까 한 거 다시 갖다 다시 전개시킨 거예요. 형식 논리 시스템, 변증 논리 시스템, 그리고 상보 논리 시스템 이렇게 해서 오늘의 전 대각 철학적 강의를 했는데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어요, 여러분이.